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영원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믿음의 변질이 디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변질되면 지옥 가는 걸 미리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질되면 지옥 간다. 나는 변질되면 지옥 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지옥을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신령과 진실로 삽시다. 겸손하게 우리 삽시다. 우리 검소하게 삽시다. 내가 화장실을 오늘 여기도 저기도 가봤더니 화장지를 네 거 내 거 아니라고 그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쓰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 자기네 집에서도 그냥 화장실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쓰나요? 오줌이 좀 손에 묵을랑 손 어차피 손 씻잖아 비누로. 그게 뭐 하는 거요? 내가 화장지를 쓰고 내뿔다 보니 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버렸어. 그리고는 오늘도 점심때 화장실을 갔더니요, 그냥 둘둘둘둘 말아 쓰고서 거기다가 뭐라고 해놨어? 화장지를 변기다 버리지 마라 그랬어. 변기 막힌다고. 그런데 화장지를 한 주먹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쓰고 그냥 화장 그 변기에다 그냥 넣었어. 그것도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가 우리 기도원에서 잔소리를 합니다. 비닐봉지 설거지하고 남은 물 그냥 내뿔지 말고 더러운 비닐로 그거 퐁퐁 망감 한 방울 쳐서 깨끗이 빨아가지고 물기 쪽 짜가지고 비닐로는 비닐대로 버리라고 제가 잔소리합니다. 이것조차도 주님이 보신다고.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올라가는데 우리가 조금 몇 명이 탔는데요,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대. 왜 처음부터 끝까지 입던 옷만 입냐고, 옷이 없냐고. 있다고. 이 옷이 침놀라니까 펑펑해서 손 움직이기 편하고 이 바지가 넓으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그 편해서 입는다고 그랬더니,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그 원장님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는데 너무 예쁘더랴. 그래서 내가 직분이 뭐요? 그랬더니 권사래. 권사님, 내가 아무리 하얀 비단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내가 설교를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노라고 믿습니까? 내 안에 아무리 내가 펄펄 뛰고 하얀 옷을 입고 내가 너플너플 살랑살랑 춤을 춰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그냥 깨끗이 빨아 입으면 돼야. 예배인도 하고 빨리 가서 옷걸이다 걸어놓고 또 예배 시간에 살짝 또 입고 오고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막 하얀 거 입고 와서 막 춤을 살랑살랑 한번 춰볼까요? 나도 춤 잘 추어. 우리는 내 안에 예수를 발견합시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합시다. 우리 기도원에서도 이렇게 입어요. 치마 입을 여유도 없습니다. 잠옷 입고 잘 시간도 없어요. 오늘 첫날부터 우리 사람들이 얼마 안 와가지고 우리 기도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문자 돌리고 전화해서 그 사람들이 좀 자리 좀 채웠어.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 줄 압습니까? 목사님 마음이 제가 옵니다. 우리 양떼들이 왜 안 오나? 내 양들이 좀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카리스마 쏘쏘 마에서 나와요. 강하게 충성한 일꾼들이 어찌 않았는가? 목사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도 좀 자리는 채워야 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 기도원에 왔다 갔다 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사들 내가 다 불러다가 앉혔어. 목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목사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와야지. 그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들, 딸 결혼식 날 바쁘다고 어디 가고 그렇게 합니까? 잔칫날 손님 안 오고 그 기빈석이 텅텅 빌까 봐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남매를 결혼식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얼마나 그 기빈석을 그렇게 꽉 채워주시고 저도 그 목사님들 아들, 딸 여우면 저도 그냥 거기 가서 내가 축복해 주고 그러고 옵니다. 잔치는 품맛이요. 그런데 예배는 품맛이가 없어. 믿습니까? 오늘은 다 본 교인들이요? 딴 교인들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봐. 딴 교에서 오신 분들. 아니 우리 오늘도 얼마 안 왔어? 우리 성도님들이요. 은혜를 받읍시다. 제가 36년을 이 기도원을 운영을 했고 사례비 받고 기도원에 조금씩 들어오는 헌금 있고 내가 선교하느냐고 빌딩 청소하고 아파트 파출부 댕기고 김치 담아서 그냥 미자리 꾀에는 그냥 주고 서울팀들은 부자니까 내가 김치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선교 생활합니다. 가방도 맹글어서 막 일본으로 수출하고 고구마 줄거리 따가지고 막 삶아서 말려가지고 또 막 수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라는 거요. 오는 사람들 보고 헌금 좀 해줘라. 선교해야 된다.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할렐루야. 헌금 강조 한 번도 안 했어. 오늘 요번에 내가 여기 오면서 침을 30만 원어치 사갖고 왔어. 어느 날 저희 기도원에서 침은 없는데 침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성도님들 중에 은혜가 되시는 분들 침이 없으니 침값 좀 헌금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나보고 막 오염됐다고 막 지랄들 하더랴. 헌금하라겠는데 헌금하라고 그랬어. 자기들이 맞는 침이 없어서 침값 좀 조금 헌금해달라고 그랬지.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정말 우리 변질되지 말고 성령으로 변화가 됩시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배운 게 없으셔서 아는 게 없으셔서 이 목회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사명으로 세우셨기에 목회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충만합시다. 우리 충만합시다.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좀 작곡 좀 하려고 그 부른 가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노래 좀 내가 작곡하면 안 되겠냐고 좀 바꾸면 안 되겠냐고. 어떻게 바꾸려고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그렇게 좀 바꾸려고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답니다. 절대로 내 노래를 이렇게 변형해서 부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는 거 뭐 자기가 듣겠어. 서울서 듣겠냐고. 못 들리지. 자기가 아무리 귀가 나팔귀래도 여기서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지가 듣겠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불러도. 우리 성도님들이여 즐거움으로 우리 선교합시다. 즐거움으로 기도합시다. 기쁨으로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기쁨으로 우리 기도하고 기쁨이 충만한 자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복 주세요, 좀 복 주세요, 아버지 축복 좀 알려주세요. 좀. 우리 그러지 말고 아버지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게 하시더라. 나 같은 벙어리 차라리 천한 거 우리 새엄마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고 새엄마가 데리고 온 오빠가 나 한번 귓방머리 때리면 척이 날아가고 우리 친정 작은아버지가 기간사였어. 너무 배고파서 경상도 영주 기간사였어. 거기로 엄마가 주술을 써가지고 헝겊이다 주술을 써서 등어리다 옷핀으로 찔러주면 이제 조치원에서 제천까지 가서 제천에서 울고 있으면 어떤 아줌마가 네 영주 간다 네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아줌마 따라가 영주에서 그 아줌마는 갈대로 가고 나는 영주 그 역전에서 울고 있어. 그러면은 경찰이 신고가 됐는지 우리 작은 집으로 데려다줘. 우리 작은 엄마가 북한 여자요. 얼마나 독하고 싸나운지도 몰라. 하루 저녁은 작은 엄마가 내 꼴 피기 싫어서 너 작은 아버지 밥 해주라고도 도망도 갔어.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가 안 되겠는지 나를 주술을 거꾸로 써가지고 영주에서 제천까지도 기차 태워가지고 보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벙어리를 그렇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우리 출세합시다. 예수 믿고 우리 출세합시다. 저는 출세했잖아. 예수님을 믿고 출세했잖아.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출세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병신처럼 째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째째하게 비겁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남은 거는 믿음의 배짱밖에 없어. 할렐루야. 시청에서 주일날 우리 교회를 쫓아와서 직원이 이게 깐죽깐죽거려 깐죽깐죽거려 뭐 명수가 서울대고 어쩌고 야 너희 그 시청에서는 저기 하나 여기 앉아 그렇게 앉아서 근무하냐 이 새끼야. 너나 가서 새끼 잘 근무해 새끼야. 그냥 가시라고 해도 안 가고 막 뽀득뽀득 지랄하니까 그래 이 시황새끼가 와가지고 지랄해 예배 시간 방해한다 막 이 1층에서 막 그 직원하고 나고 밀고 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경찰을 부른디야.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우리 여전도사님이 아고 이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전도사님 내가 어디가 정신 이상해 그랬다. 아이고 저거 보라고 정말로 정신이 이상하지 않냐고. 그러곤 이게 또 다음 주일날도 와 오면은 여기는 못 오고 저기서 빙빙 돌다 그냥 가.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믿음의 배짱으로 삽시다. 우리 막내 아들이 우리 침맞으러 오는 청년을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걔를 주먹으로 배를 탁 친 게 이렇게 하더라고. 청년이 그얘 새끼야 너 누구야 너 이리 와 죽여버릴게 이 새끼야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침 놓는데 그러니까 형아 우리 엄마가 원장님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 죽인다고 했다가 가만히 있대. 엄마 세력을 믿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를 붕해를 다녀도요 내 뒤에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누구도 함부로 안 해. 우리는 목사님 세력을 믿고 우리 전도하러 용감하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내 뒤에는 목사님이 지키시나니 내 뒤에서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나니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목사님을 먼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신뢰가 안 된다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된다는 얘기요. 우리는 보이는 목자에게 순종함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방인들에게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이 봉을 했을 때 이 가발을 배웠어요. 먹기 살기 위해서. 먹기 살기 위해서 이 가발을 배웠는데, 그래 가발을 잘 떴어요. 이 그러다 이제 말문이 열리면서도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까 가발을 떴어요. 주께서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할 수 있으면 너는 기도해라. 이거 뜰 수 있으면 천도해라. 찬양하라. 말씀 봐라. 그랬는데도 목건역이 포도청이라서 주님 이거 안 하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한날은 가발을 떴는데 눈이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이런 막 잘못 떠가지고 막 배짜 맞고 그렇게 써요. 결국은 그 가발을 제가 집어치우고 이제 전도만 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저를 가끔 우리 목사님이 금요 철회 예배를 세우시거든요. 수요 예배도 저를 가끔 세우시거든요. 그랬는데 그날은 이 철회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이제 말문 열렸는데요. 우리 집 그 새끼 아주 잔인한 새끼지, 그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얼마나 잔인했는 줄 알아요? 그런 나쁜 놈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대.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부에 나왔잖아요. 주부에 그거 전도하느냐고 죽을 뻔해서. 하나님은 그 새끼 교회 안 나오는데도 그 새끼 사랑한다고는 하시고, 그럼 주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 속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만큼은 했어. 그리고 말문이, 이 마누라가 말문이 열렸는데도 교회 안 나와. 안 나와. 에이, 여보 교회 다닐 테요. 지랄마로 한 번만 더 예배당 얘기했다는 죽여버린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저 기도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대? 내 남편 빤스를 갖고 다니면 빨리 전도된다고. 그래서 빤스를 그냥 새벽마다 갖고 다녔지. 그랬는데도 안 나와. 권사님, 내가 새벽마다 빤스를 갖고 다니는데도 교회로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냥 신발을 갖고 다녀.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도 신발을 열심히 새벽 예배, 주님 신발은 왔습니다. 몸뚱이만 하면 되나이다. 그리고서 이 교회를 다녔더니 아, 우리 양반이요 어느 날 내 신발은 도깨비인게요. 왜요? 새벽에 변소 가려면 신발이 없고 말이요. 그리고 아침 먹으러 가려면 신발이 있단 말이요. 그것도 들키면 또 뒤지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장에 가서 그 신발 문수를 해서 새 신발을 사갖고 막 다니는 거야 교회를. 그래, 아이고 권사님 신발을 갖고 댕겨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집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잠바를 입고 댕기랴. 그래서 우리 집 양반이 애끼는 잠바를 새벽에 막 입고 댕겼더니 이것이 남의 애끼는 거 잠바 입고 교회 댕긴다고 또 막 뭐라고 그랴.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내 남편 핑계대지 마. 그저 내 기도가 부족한 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날, 여보 왜 그때요? 왜 우리 부부계가 있잖아. 부부계, 그 부부계 그거 있지요. 당신 말한다고 소문 다 났어. 그러니까 요번은 부부계 날인데 당신 꼭 데리고 오랴. 그래요? 아, 언제 가는데요? 왜 나를 부부계 날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안 가요?
그랬더니 아이 더러워. 교회 한번 내 부부계에 한번 쫓아와 주면 나도 예배당을 댕길라 했더니 그냥 관둬. 응? 교회 나오신다고요? 아니 지금부터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날 갔다 오면 내가 댕긴다고. 언젠데요? 금, 토, 일, 월, 3박 4일. 금, 토, 일이요? 못 가요. 금요일은 철야 예배가 있고요. 토요일은 중고등부 애들 밥 해줘야 되고요. 주일은 주일을 지켜야 되고요. 월요일은 기도원 집회가 있고요. 못 가요. 못 가요. 아이 더러워. 한 번만 가면 내가 예배당을 가 댕긴다니까. 아 그럼 그만둬. 그러면요 잠깐만요.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그렇게 금, 토, 일, 월 놀러 가도 되나 안 되나 물어보고 올게요. 그랬더니 야 목사가 뭐 네 애비나 되냐? 그런 걸 다 물어보러 댕기냐? 저희 우리는요 목사님이 가라시면 가고 못 가 계시면 안 가야 돼요. 믿습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요. 하기 싫지만은 목사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면은 해야 되는 거요. 믿습니까? 목사님 몰래 하지 마. 언젠가는 다 알게 되셔. 우리는 모든 일을 목사님을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니까 가서 물어보고 와. 막 가서 목사님 목사님 왜 그래요? 왜? 왜 또 그 새끼가 또 쫓아와요? 때리려고만 하면 막 교회를 이제는 막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막 숨겨주고 그러시거든요. 왜요? 그 새끼가 또 쫓아와요? 아니요. 아주 우리 목사님도 그 새끼요. 하도 나를 때리니까 그릇 하나 남아나는 게 없어. 죄다 때려 붙여가지고. 그랬는데 아 그럼 뭐요? 나는 또 그 새끼가 쫓아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예, 내가 우리 집 있는 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새벽마다 통곡을 하고 하지. 그랬는데요 우리 집 있는 애가 부부계가 있대요. 그래 부부계 한 번만 쫓아가 주면요 교회 나온대요. 예? 성자 아버지가 교회 나온대요? 우리 성자는 천국을 갔어도 지금 우리 아는 분들 만나면 성자 엄마라고 그래. 성자 엄마 여기 왔어? 성자 엄마 뭐 사러 왔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 있는데도 내 이름은 성자 엄마요. 성자 아버지가 교회를 간대요? 예. 근데 금, 토, 일, 월, 일요일이래요. 3박 4일이래요. 금, 토, 일, 월? 성자 아버지가 교회 나온디야? 예. 심란하신 거요. 금, 토, 일, 월. 다 걸렸잖아. 주일 걸리고. 주여! 주여! 아버지시여! 성자 아버지가 귀에 나온대요? 예. 주여! 아버지시여! 주여! 막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목사님 그렇게 심란해 안 하셔도 돼요? 안 가면 돼요, 저? 아니, 성자 아버지가 귀에 나온단다며. 예. 그래. 한 번만 가. 두 번은 안 되고 한 번만 가. 그런데 성자 아버지 데리고 와. 왜요? 각서를 받아야 거서 각서. 그래서 집에 또 막 가가지고 오시나 목사님이요. 아니 내가 지금부터 댕긴다는 게 아니라 놀고 와서 댕긴다고 그랬잖아. 그래요. 그거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각서를 쓰시한대요. 그랬더니 펄펄 뛰면서 아이 더러워 그만둬 그만둬 아이 더러워 그만둬 그만 아 그래는 그만둬요.
놀러 갈 날짜가 되니까 가. 어디를 가요? 아니, 네 목사가 각사 받는다며. 둘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 한 구절을 피시고 간단하게 설교 한 토막 하시고 성경을 덮으시더니 여기다가 손은지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손을 얹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손을 딱 얹으시더니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빠가 놀러 갔다 와서 교회를 안 나오고랑 배락으로 지시옵소서. 놀고 와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랑 천벌로 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받고 이제 오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우리 양반이 야 네네 목사 굉장히 무식하더라. 야 배락을 치라 가는데 가슴이 뜨끔하더라. 천벌을 천벌로 치라 가는데 가슴이 뜨끔하더라. 막 숨을 보는 거야. 그래가나 말가나 한마디 한 거야. 갔어. 그리고 이제 오동도로 놀러 간 거예요. 막 관광차에서 뛰고 날고 난리지. 나는 그냥 피곤하다고 자고 목적지 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 저는 이제 숙소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양반들은 이제 1차로 간 거예요. 이제 춤추러 노래하러. 그래 한참 있다 누가 물 두드려. 왜요? 그랬더니 당신 나오랴. 어딜 나오래요? 당신 우리 친구들이 빨리 나오랴. 여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요. 여기 시편 1편 봐봐. 복 있는 자는 죄인의 자리에 설지도 말고 앉지도 말랬어. 그랬더니 좋았어. 나도 뭐 그럼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그러대. 아이고 거기까지 갔는데 교회 안 나오면 된디야. 잠깐만 있어봐요. 주님 어찌하나이까. 저 새끼가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안 가면. 안 된다니는 뭐 대통령도 개새끼니까. 아버지 저 새끼가 안 가면 안 나온답니다. 교회를. 어찌하나이까. 그랬더니 가라. 가라. 그래서 성경 덮어놓고 갔어. 갔더니 막 빨강 노랑 불 막 번쩍거리고 막 네 마누라 내 마누라 바꿔서 막 붙잡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서 이제 안주만 집어먹고 그랬더니 마이크가 계속 두라 막 돌려가며 부르니까 그래 나 배 아프다 핑계 대고 목말라다 핑계 대고 했더니 어떤 친구 하나가 야 피하지 말고 노래 불러. 나는 못 불러. 나는 유행가를 불러서 못 불러. 그랬더니 이제 실갱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양반이 와가지고 여보 하나만 딱 불러라. 내가 당신 사랑 얼마나 하는 줄 알지? 내가 당신 사랑 얼마나 하는 줄 알지? 하나만 딱 불러라. 나는 속에서 뭐라고 그래.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나한테 두드려 뺐냐, 새끼야? 막 속에서 반발하는 거죠. 응? 내가 당신 사랑 얼마나 하는 줄 알지? 하나만 불러. 죽은 소원도 푼댄다. 산 사람이 이렇게 애원하고 부탁하는데 하나만 불러라. 하나만 딱 불러라. 사정하더라고요. 하나만 딱 부르고 올라가. 숙소로 올라가. 그리고 하나만 딱 부르고 가랴. 진짜예요? 진짜랴. 아이고 사랑이 왼수 같아. 불렀지 뭐 내가.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안 할래요. 이 쌍년 내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 줬다고. 야 이 쌍년아 너 평소에 요지랄하게 있던 거냐나 오늘 쪽 잡혔다 이년아. 네가 이년아 항상 나를 요렇하는 줄은 알았지만 긴가민가해가지고 이년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년아 너 오늘 쪽 잡혔다 이년아. 이년아 너랑 난 끝났어 이년아. 나는 간다 이년아.
아, 그러고서 배낭을 짊어지고 가요. 막 숙소 올라가서 친구들이 붙잡고 아줌니들이 붙잡아도 소용없어. 나는 전현이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을 줘가지고 나는 여기서 못 있겠다는 겨. 창피해서. 그래서 내가 안 부른다고 안 부른다고 하니까 자기가 부르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그래 불렀잖아. 야, 시향년아 또 노래가 그것밖에 없어 년아. 막 붙잡아도 가. 아잠지 해피님은 그거 불러가지고 이날에 난다고 얼가지 잡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가져가서 또 팔짱 딱. 나 이년아 이제 끝났어 이년아 끝났다고 이년아. 그러나 또 가서 잡으니까 이년아 너 집이만 가 죽여버려 또 그래. 또 가서 그냥 딱 팔짱 꽉 잡고서 잡아 끌면서 아 가려면 빨리빨리 가. 붙잡으라고. 너는 너 있잖아 이 요람에 가는 거 가려면 뿌리로 가버려. 그냥 붙잡으라 이거요. 남자들이 그렇게 또 단순하대. 남자들이 단순하더라고. 얼른 잡으라 이거요. 슬슬슬 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냥 딱 잡았어. 여보 이 팔은 내 팔벽이잖아. 당신 가면 내가 오늘 밤이 어떤 거 비고 자냐? 끝났는데 있냐나 무슨 800개가 소용이 있어 있냐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팔을 꽉 짚고 막 잡아 끌며왔어. 그랬더니 질질질 끌려. 인연이 노란 게 나를 자꾸 끌고 가네. 이지라라고 끌려와. 갈 사람이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오. 시향년이 나 갈라고 하는데 왜 자꾸 잡아 끌고 지랄이 이러면 딸려와. 팔을 쫙 붙잡고 꼭 붙잡고 우리 남편을 잡으려면 꼭 붙잡아야 돼. 설풀리 붙잡으면 안 돼요. 꽉 붙잡고 떠나가면 가는 곳이 그 어딘가요. 나를 두고 가는 곳이 그 어딘가요. 가시려거든 나의 사랑도 모두 함께 가져가세요. 사랑하기에 보내기 싫어 눈동자에 눈물 흘리네. 그 발길을 돌려요 그 마음을 돌려요 그 정을 돌려요 막 돌려요. 그러면서 끌고 왔더니 샹년 진작이 그거 부르지. 샹년 진작이 그거 부르지. 남자들은 그렇게 병신들 같아. 노래 갖고 삐지기도 잘이야. 또 노래 갖고 또 달래지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남편 생긴 대로 데리고 살다가는요 여자들 화병 나서 죽어. 그냥 뽀뽀로 맹글고 그냥 사랑으로 만들고 좋아하시는 매운탕도 끓여서 만들고 맹글어서 데리고 살아야 돼. 남자는요 이 말하는 기계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여자들은 두 개가 있대. 말하는 기계가 그냥 말다툼하면 남자가 백발백중 져. 그러니까 뭘로 대응이야? 주먹으로 대응하잖아. 그요 내 남편 성품을 알면요 싸울 필요가 없어. 내 남편을 모르면은 싸우지. 그런데 내 남편 심보를 다 알잖아.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 3박 4일 잘 놀다 와서 그랬더니 그 노래를 딱 불렀더니 배낭을 딱 주면서 키 주면서 올라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입 가지고 유행가 불렀습니다. 전도하는 입 가지고 유행가 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3박 4일 이제 놀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싸움을 걸어. 주일날 싸움을 걸어. 토요일날 싸움을 걸어. 야, 너희 교회는 어째서 금요일만 되면 옆에 있는 년들이 뛰쳐댕기고 몰려댕기고 지랄 옌병이냐. 아마 또 안 하지. 뭐 그거 싸워봤자 승부
부부는요 싸워도 승부 승패가 없더라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싸우지. 그냥 토요일 날 또 싸움을 걸어. 야, 너가 교회 댕기기 전까지는 고추장도 잘 담고 된장도 잘 담았는데 교회를 다닌 이후로는 네가 고창도 못 잡고 된장도 못 잡고 저 아랫집 된장 가버리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고. 내가 좀 얻어올게요. 그래 얻어와봐. 그릇 하나를 갖고 그 집 대문으로 들어가서 그 집 두꺼티로 그냥 왔어. 그냥 그냥 우리 거로 다 끓였어. 거기다 그냥 소금 좀 더 넣고 짭짤하게 끓였어. 야 이거는 아빠 거니까 먹지 말고 이거 우리 건 너희들 먹으라고. 엄마 알았어 알았어. 그 된장 다 숟갈 팍 한 숟갈을 퍼넣었으니 얼마나 짧고요. 이 집 된장 끝내준다는겨. 이 집 된장 끝내준다는겨. 아이고 뭘로만 중간이나 가고 그냥 내 주는 거나 잡으면 그 벌 안 받잖아. 짜게 해준 된장 그냥 한 그릇을 다 잡수는겨. 병신처럼 막 짜면 냉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밤에 남을 괴롭히니까요 나도 괴롭혀. 괴로워. 잘 나가면 물 떠와. 또 잘 나가면 물 떠와. 자기도 변수 갔다 오고 잠 잘 나가면 물 떠와. 그 한 그릇을 다 먹었으니 얼마나 짧고요. 둘 다 피곤한 게 그 밤중에. 그래서 주일날 이제 일어나야지. 얼른 교회 가야지. 예배 시간이니까요. 나 교회 다음에 갈게. 이? 다음에 갈게. 아니 자기가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천벌로 친다 그랬잖아. 목사님이 배락을 치시라고 그랬잖아. 가요. 싫어 안 가. 내 다음에 갈게. 젊은 놈은 나 안 와요. 여보 좋았어. 나도 있잖아. 내가 다음에 가가지고는 다음에 갈 때는 유행가도 배우고 춤 좀 배워가지고 나도 가서 좀 막 으쌰으쌰 하려겠는데 그냥 그만둬. 나는 다음에 가서 내가 마이크 잡고 후들리려겠는데 그만둬. 그럼 당신 유행가 배운다고? 그랬더니 이제 다음 해에 데리고 가려고 막 챙겨 입고 가는겨.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는데요. 집사님들 내가 오늘은 그냥 가니까 이거 이거 치우고 정리해놓고 가라고. 그러니 둘이 왔는데 먼저 가.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야 참새가 방앗간이 그냥 지나가냐? 주막집에 나가서 한잔하고 갈 테니까 그냥 가. 먼저 가. 그리고 담배도 피려면 좀 하지. 와서 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문턱서부터 하나 빼서 성냥불 켜대고 빨고 나와 교회를. 환장이 뭔지 알아. 미치겠어. 미칠 뻔했어요. 그러면서 오다가 주막집에 들려서 먼저 간대. 그냥 가요.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 그래서 결국은 그냥 주막집 가고 나는 집으로 갔어요. 저녁 때쯤 오대 집이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인생이란 무엇인지. 막 섞어서 막 불룸에 와. 섞어서 불룸에 와. 그냥 기도하는 거지. 주님 주님 주님. 술을 이빨 먹고 막 그 비틀비틀 거리고 와서 우리 집 니아까는요 짐 싣고 댕기는 니아까가 아니라 그 새끼 술 처먹고 어디 불어넣었으면 싣고는 니아까요. 우리 니아까는 애들하고 가서 막 니아까다 막 처 싣고서 막 끌고 와서는 이제 방으로 데리고 올라고 잔뜩 벽살을 잡고 빨리 방에 들어오셔서 주무시라고 막 문주방을 딱 기대가. 얘년아 너 창피해 서러진 년아. 얘년아 내가 너 다 알아 년아. 막 그러는 거예요. 잡아 땡겨도 막 더 버틴기는 겨. 뒤령 땡기는 난 잔뜩 땡기다 말고 뒤로 확 밀어서 야 이 개새끼야 내진탕이나 걸려 뒤지라고 확 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뒤로 이렇게도 아니고 그대로 가서 이 머리를 그냥 이 땅바닥에다 쳐가지고 눈을 하얗게 뜨고 막 거품을 내뿜대. 얘들아 물 떠와라 물 떠와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니 막 애들이 막 물을 떠. 엄마 그냥 죽게 내비둬. 애들이
엄마 그냥 죽게 데뷔도 아니요 이거 아빠 죽으면 큰일 나 얼른 가서 불 좀 떠와. 그래도 우리 딸들이 떠오더니 내가 막 뭐 물을 떠미긴 길이 흘러 안 넘어가고 아우 얘들 아빠 좀 주물러봐 엄마 죽게 그냥 두란게 야 얼른 와 주물러라 빨리 아빠 발 좀 주물러 손 좀 불러라 그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후하니까 코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었더니 입으로 나오더라고. 막 주여 믿습니다. 막 바람을 불어 넣었어요. 그런 한참 막 주물러겠더니 부시시 일어나더니 방으로 껴 들어오대. 내가 방에 와서 주무시러 갈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아. 방으로 비틀비틀하니 껴 들어오네. 술이 이제 깼어. 그랬냐나. 뭐 개새끼야 내 진상 걸려 뒤지라고 나 안 죽었다냐나. 술 취했어도 그걸 들은 거요. 아이고 여보 그런 말 당치하지 마라. 누가 당신 죽으라고 그래서 내가 들었단 말이요. 여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들으면 무섭잖아. 나 그 얘기 절대 안 했어요. 긴가민감하고서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술만 채모 우리가 막 붙잡으러 가면 나 붙잡지 마. 나 붙잡아도 잘 가. 또 내가 밀을까 봐. 그게 아마 긴가민감 했었나 봐요. 절대는 못 붙잡고요. 그 이후로는. 그 다음 해에 기도원 달력에도 부부겟날 놀러 가는 날. 주방에도 부부겟날 놀러 가는 날. 방에다도 부부겟날 놀러 가는 날. 거실에도 부부 놀러 가는 체크를 다 해놨어. 너 준비하라 이거요. 주님 이제는 갈 수 없잖아요. 이제는 가면 안 되잖아요. 안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안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얘야 사랑만 하면 되느니라. 그리고 지혜가 떠올라서 여보 사랑하고 자자. 그래 사랑하자. 새벽 예배에 다녀. 여보 사랑 한번 도와줘. 그래 도와줘. 밤에 또 하자. 하자. 일주일을 여드레를 볶아먹었어. 그 이튿날 이제 가는 날이요. 저 아래에서 막 관광차가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서 빨리 나오라고. 여보 빨리 일어나. 오, 이번에는 등산한 다음에 배낭 이거 짊어지고 빨리 일어나. 나 못 간다고 해라. 하늘이 노래서 못 가겠다. 그렇게 3년을 볶아먹었더니 3년 못 가서 그리고 귀에서 탈퇴돼서 할렐루야. 그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 다닐 때 순탄하지는 않잖아요. 누가 풀이길을 걸든지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승리합시다. 지혜로서 우리 승리합시다. 아우 여보 나 유행가도 막 유행가를 배운다 했더니 그 누구건가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막 그 테프도 사갖고 막 그랬더라고요. 얼른 배워서 우리 내년에 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판치자고 막 테프를 막 사오는 거예요. 너는 하이행선 나는 상향 뭐 이것도 사오고 얼른 배우라 이거요. 맨날 틀어놔. 그래 이 양반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유행가 틀고 이제 나가면 얼른 또 찬성가 테프로 바꾸고 이 짓 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교회에서도요 남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 좀 부인합시다. 믿습니까? 나 좀 부인합시다. 그리고는 철회 예배를 가려고 했더니 주부를 보고 당신 오늘 철회 갔다는 알지? 내 성질 알지? 죽여버려. 같이 교회를 댕기면서도
그래서 알았어요. 오늘 당신이 주부 보니까 인도하더라. 오늘 못 가. 알았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막 저녁 일찌감치 먹어서 막 기도하는 거지. 너 오늘 처리하러 가려고 밥 일찌겠지? 아무것도 하고 막 기도하는 거. 주님 오늘 내가 순서인데 예비인도하는 순서인데 어찌하나이까. 얘야 네가 가발 뜰 때 파치가 있지 아니하냐. 동그란 베개에다가 가발을 푹 덮어가지고 이불을 이만큼 덮어가지고 네가 자는 것처럼 베개를 얼기설기 놓고 뒷문으로 도망치거라 그러시대. 하나님 알았습니다. 막 가발을 찾아가지고 빗으로 비껴가지고 가발을 사람 내가 자는 것처럼 푹 덮어가지고 동그란 베개에다 푹 덮어놓고 그리고 내가 갔어. 그리고는 팍 신나게 막 처리하니까 뭐 박수치고 막 난리를 친 거요. 지금 제가 침을 한 30년 동안 침을 놓다 보니까 이 팔목에 요 뼈가 다르답니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침 놨더니 좀 팔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건강할 때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 가서 막 처리하라 인도하고 막 저희 목사님은 말씀 한 구절 설교 딱 하시고 그냥 들어가시고 이어서 제가거든요. 막 밤에 막 통성기도 시키고 막 처리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갔지. 그랬더니 잠도 안 자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요. 지금쯤 너를 깨워도 이제 처리하는 끝났을 테고 오늘 낭 좀 데리고 자자. 그리고 선이는 잘라고 이불 속에 들어와서 팔을 벼주려고 하니까 베개가 벌떡 일어서더랍니다. 야이 쌍년아 네가 귀신인 줄 알았어 년아. 야 년아 내가 군대 갔을 때 38선에서 년아 근무했어도 년아 그렇게는 안 놀랬다 년아. 나는 네가 년아 자빠져 자다가 년아 철야를 못 가게 해서 안 가서 귀신 된 줄 알았어 년아. 얘년아 팔을 이렇게 끼묻더니 년아 베개가 벌떡 일어서고 년아 가발이 나한테 뚝 떨어지는데 년아 네가 년아 귀신 된 줄 알았어 이 쌍년아 년아. 야 이 쌍년아 사람을 놀래켜도 년아 그렇게 놀래키냐 년아. 얘년아 철야를 가려면 년아 똑바로 가 년아. 사람 놀래키지 말고 년아. 막 새벽에 막 잡아 죽이듯이 막 난리를 치는 거요. 가만히 있었지만 나는 죄송할 때나 죄송하고 잘못했을 때나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쌍년아 똑바로 가 년아. 사람 놀래키도 년아 이 지랄로 놀래키는 년아 어디서 년아 막. 그래서 다음 금요일날 가방 딱 챙게 또 오늘 어디 가려고 하니? 철야 가요. 당신이 가려면 똑바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똑바로 가는 거요. 쌍년아 가다가 차나 둥그러가지고 꽥하고 대져가지고 하비금이나 봐서 나 이 새끼들하고 살게 해라. 그런데 내가 안 죽었잖아. 그런데요 행한 대로 행하리라. 우리 집 양반이 교회 안 다니고 큰 난리 칠 때 오토바이 타고 댕길 때 주님 저 새끼 오토바이 타고 나가는데 저녁에는 집에 안 들어오게 앞서서 부잣집 차가 용하고 빡치게 해가지고 직사해가지고 그 합의금 봐서 나 애들하고 잘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하, 행한 대로 행하신. 야 년아 너 처리하러 가다 년아 차가 떼그르르 둥그러가지고 직사해가지고 년아 내 그 운전수하고 합의 봐가지고 년아 내 새끼들하고 잘 살게 가다 뒤지라고 그러대. 그때 뜨끔했습니다. 야 시인한 대로 내가 시인한 대로 주님도 시인하시는구나. 우리 말 삼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누구 비판하지 말고 내 십자가만 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1월 달에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다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사명감을 다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관리부, 주방부, 구역장 뭐 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딴 거 참견하지 말고 내 십자가만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십자가, 십자가를 질 때 나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으면 훅 하고 한번 불면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있을 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소명 갖고 사명 갖고 우리 충성합시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우리 순종합시다.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를 부인합시다.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십자가를 집시다. 전도학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 십자가만 지고 주님만 다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목자의 뒤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이것저것 참견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조금 못 좀 안다 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다 보니 교회도 좀 조금 보이고 목사님도 좀 조금 보이고 2층도 좀 보이고 주방도 좀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우리 핏도 없이 십자가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저희도 이제 교회를 졌잖아요. 교회를 졌더니 봉고차가 모질른 거예요. 봉고차가 모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봉고차를 더 사자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봉고차도 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봉고차가 또 필요하니까 이제 중띠기들은 중고차를 사자고 우리 젊은이들은 새 차를 사자. 중고차 사봤자면 고치다 판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냥 이번에는 중고차 사자고 이렇게도 우기니까 중고차 사자. 그 중고차를 샀어요. 우리 집 있는 네가 뭐 했다고? 중고차 또 장사를 했어. 교회차 팔고 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여보 그러지 마. 교회다 그냥 갖다 바쳐. 장사는 장사요. 말도 안 들어.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새 차는 다 부교육자들 인도하게 해주고 목사님이 중고차를 그 가까운 데를 잠깐 운전하신다고 성도들 싫어온다고 그래서 잠깐 태워오는데요. 항상 운전하시면서 이 차는 핸들이 버거워. 이 차는 핸들이 버거워. 이 차는 핸들이 버거워.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그녀 눈이 하얗게 왔는데 미끄러운 길 커브길에서 미쳐 핸들을 꺾었는데 미끄러워가지고 그냥 다리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 사람은 이빨이 싫고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 막 차들이 와가지고 차를 피고 사람을 꺼냈어. 그랬는데 죽은 사람은 없고 많이 다친 사람은 턱이 나가고 막 그랬어. 임신한 그 엄마가 탔는데 막 배 아파 죽는다고 떼굴떼굴 둥글어서 봤더니 막 피가 여기를 장단지를 흘러. 그래서 팬티를 비비끼고 보니까 애기 머리가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로 들어가게 도와줘서 막 밀어놓았어. 그랬더니 걔가 열 달 있다가 건강하게 태어났어. 그리고는 1년이 사고 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사고 난 지 1년이 지났어. 그리고 내가 일본 붕회를 가 일본 집회가 있어서 이제 일본 붕회를 가려고 이제 일본 집회를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보고 목사님
월요일은 최 목사님이 인도와 기도원 인도하시고 화요일은 송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수요일은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목요일은 한욱전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왔어요. 알았다고 가서 집회나 잘하고 오라고. 그런데 이렇게 앉아 계신데 핏기가 없는 거야. 얼굴이 누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디 아프셔요? 아니 요즘 이렇게 붓고 피곤이야. 그래서 목사님 어디만 맥 좀 볼까요? 예, 봐요. 맥을 짚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콩팥이 껍데기 밖에 없어요. 얼른 입원합시다. 그랬더니 목사가 기도해야지 무슨 병을 입원하냐고 안 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나 일본 전화번호를 주고 그리고 일본 붕해를 갔는데 19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쓰러지셔서 중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고. 아 그러냐고. 집회가 안 돼가지고 그 목사님들한테 양의를 얻어가지고 그냥 19일 만에 귀국했어요. 그리고 중대병원 가니까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의사 담당 과장 원장님 다 만났더니 콩팥 하나를 빨리 구하랍니다. 콩팥 하나를 빨리 구하래요. 현신의 권사님이 이 베개에다가 가발 푹 씌우는 걸 천국에서 보고 오셨다면서 그 얘기를 내 대신 간증해 주시면서 얼마나 웃으시는지 얼마나 웃으시는지요. 나는 그분한테 가발에다 베개 씌워놓고 철야 갔단 말아 안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으시는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의료진 보고 그랬더니 콩팥 하나가 빨리 있어야 된대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남매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동생들이 사무로 간 분도 있고 지금 뭐 목회 청주에서 목회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진해에도 목회하시고 그래 막 기차 타고 다니면 콩팥 좀 하나 달라고 콩팥 못 준디야. 집사람한테 물어보랴. 아우 콩팥 좀 뭐 아이고 산 사람이나 살이야 좀 못 준디야. 무도도 갖고 오밤중에 왔어요. 왔더니 이 양반이 안 주무시고 기다리는겨. 예 사람아 당신 올빼미야? 이 밤에 연락도 없이 이러고 다녀? 사람을 궁금하게 해놓고 댕긴다고. 아, 미안해요. 신방아도 어쩌리 겠어요.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할 거 아니요? 아이고 어떡하든 못했어요. 미안해요. 성희야 엄마 밥 좀 챙겨다 줘라. 그 쿨쿨 자던 아이가 눈을 비비고 나와서 밥을 챙겨주더라고요. 밥상 앞에서 주님 목사님은 생명이 1초 2초를 다투고 있는데 나는 주님 먹고 살겠다고 밥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얘야 싱싱한 콩팥이 네 옆에 있느니라. 내 남편밖에 없어. 이 양반 콩팥이 싱싱한 아이가 그라도 다 밥을 먹고 먹는 척을 하고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의도가신데 상을 내밀고 잠자리에 들면서 여보 당신 콩팥은 싱싱하지? 나야 건강하니까 싱싱하지. 두 번째 날 여보 당신 콩팥 두 개지? 다 두 개씩 하나님 해놨은 게 두 개일 테지. 세 번째 날 여보 당신 싱싱한 콩팥 목사님 하나 드리자. 그랬더니 팔을 베갖고 자다가 팔을 확 잡아 빼더니 벌떡쿵 인나더니 전기불 키더니 야 이 시앙년아 목사님하고 너하고 가까우냐년아 나하고도 가까우냐년아 이 미친년이냐고 막 자다 말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남매가 쭈르륵 와가지고 우리 그 늦둥이 그 늦게 난 거 그게 폼을 싹 잡더니 니네들 또 싸울 시간이냐. 아휴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 니네들 또 싸울 시간이냐.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 그리고 우리 큰딸이 엄마 아빠 이 동네 전도하기는 틀렸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가지고 밤중만 되면 싸워. 아우 정말 엄마 미치겠어 엄마. 얘들아 니들 내 말 잘 들어라니. 아빠 뭔데 그래. 야 니 민년이 말이오 미치를 두고 나보고 콩팥이 싱싱하지 싱싱하지 거칠하라더라. 그래 나는 건강하니까 싱싱하다 했다. 그러더니 목사님 하나를 콩팥을 드리라고 한다. 니 민년이 미친년이냐 성한년이냐. 그러니까는 우리 큰딸이 아빠 예수님은 아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아빠 그 콩팥 목사님 하나 드리면 안 되겠어? 아빠 목사님 콩팥 하나 드려 아빠. 우리 아이가 울면서 아빠 목사님 콩팥 하나 드리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 머리를 벽에 찌면서 야, 네 민연이 날마다 끌고 앉아서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산당 일당 마냥 물이 파랗게 들었다고 공산당 일당 마냥 물이 파랗게 들었다고 막 분해가지고 여보 시끄러워요 주무세요 그리고 막 잠바를 좀 챙겨 옷을 챙겨 너 이 밤에 어디 가려고 그러니 저요 교회 가서 금식할게요 콩팥을 띌려면 저를 데려오세요 야 이런 년이 백날을 금식해봐라 내가 콩팥을 띠나 그리고 선이는 가서 금식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요 싱싱하다는 거 띠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띌 재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접 띠시옵소서 저는 주님 콩팥 띌 재간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콩팥을 띠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띠시옵소서 목자가 지금 산소부로 견디고 있지 않나이까 그게요 그때 봉고차 사고 났을 때요 콩팥이 놀래서 그때부터 망가졌답니다 그 결과가 충격으로 인해서 콩팥이 파괴됐답니다 우리는 몰랐잖아요 우리 목사님 살펴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얼마나 외로우신 줄 아십니까 누가 나를 데리고 내 마음을 전할까 하시는 그 갈급한 심정을 아십니까 저희 목사님이 숨이 차도 누구한테 말 한마디 안 하셨답니다 아 그럼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죠 날마다 구원자님은 미국으로 어디로 붕에 댕기는데 신경 쓸까 봐 아무 말도 안 하셨답니다 이 새끼가 신경을 쓸까 봐 그렇게 가지고는 이제 막 5일째 금식하라는데 대낮에 누가 문을 삐끗덩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는 이거 두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하면 싱싱한 콩팥 뜻이 없어서 하면 그거 쓰겄어 안 되지. 떼뿌리 떼뿌리 뜻이 없 떼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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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면 떼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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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면 떼뿌리 떼뿌리 얼른 뜻이라고 떼뿌리 뿌리 뿌리 떼뿌리 떼뿌리 아버지 써서 와이케요 떼뿌리 떼뿌리 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왔어요? 집에 가! 이건 툭하면 굶구지라려. 네가 가서 밥을 처먹던지 하였네 콩팥을 띠지 할렐루야. 우리는요 목사님한테요 받을 사랑만 개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내 주여 나 좀 도와주소서 우리는 목자에게 받을 사랑만 개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받을 사랑만 개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섬기시기를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합시다 우리는 목자에게 받을 사람은 나는요 30년간 붕해를 댕겼어도요 사모님이요 앞치마 입고요 주방에서 저렇게 일하시는 거 처음 봤어
목사님이요 누구 밥 안 먹나 싶어서 막 저 안에서 붙잡아다 밥 미기는 사람 나는 내 평생에 처음 봤어. 여기가 아까 주님께서 소리 메스칸 나와요. 지저스 마인디스 나와요. 여기가 방주로다. 할렐루야. 방주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둘이 갔어요. 갔는데 입은 콩팥을 드린다니까 100%는 안 맞는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고 안 맞는다 고개를 짜오짜오도 의사가 피 빼보고 못 빼보고 하더니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만 살려주세요. 사정을 했더니 나보고 부인이냐고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나는 교회 성도라고. 저분이 우리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지금 넋이 나가가지고 지금 저룩하고 의자야 앉아 계신다고. 나는 이게 성도라고. 그렇게 해서 사정을 했더니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2인실에다가 둘 다 눕혀놓고 피를 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의료보험으로 안 된대요. 신장 이식은 의료보험으로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까 뛰는 사람도 2천원 받는 사람도 2천만 원이라 알았다고. 그리고 막 장로님 집으로 어디로 막 돈 빌리라 막 미친년처럼 댕겼어요. 야 우리 장로들 믿음 좋대. 빌려주려면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성경에 있는데 저 돈이 없대야 못 빌려준대야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 교회 이명순 집사요. 이명순 집사라는 년이 우리 목사님 편찮으신 보고 그 아들도 목사가 됐어. 그때 전도사였어. 그것이 아들놈이라는 것이 1학년 글씨만 그냥 빼뚜닥 쓴 거요. 목사님의 교회에서 병이 들어서 전도의 길이 막혔으니 교회를 비우셔야 되겠다고 그 지랄로 편지를 썼어. 그래 우편을 해서 왔어. 사모님하고 나하고 짜짜시 봤는데 우리 사모님이 요거 어떤 전도사 필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김 집사라는 년 그 통장하는 년도 거기 있었어. 그 년이 가가지고 같은 교회에 댕기는 그 임 집사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임 집사가 사모님을 뭐 입을 찢어놓고 눈을 빼놓는다고 막 교회로 전화가 막 빗발이 쳤디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한테 빨리 와보라고 교회를 갔어. 아이고 상해 이걸 김 집사가 가서 얘기해서 임 집사가 내 눈가를 빼고 입을 찢어놓는다니.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집사님 얼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했다 해라. 아이고 주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요. 저는 입도 뻥긋도 안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하나는 입도 뻥긋도 안 했어요. 야야 주의 종 대신 네가 십자가를 칠 수 없겠니? 주님 제가 그럼 했다고 하겠습니다. 사모님 빨리 전해라. 내가 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전화 들었다가 아이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고집사님이 했다고도 그러시대. 그러니까 막 나한테 전화가지고 쌍년 빨리 너는 안 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그 집으로 갔어. 갔더니 그 전도사 동생 누나 강집사 임집사가 나를 가운데다 놓고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요. 여기서 팍 밀면 여기서 또 받아서 팍 밀고 여기서 또 탁 치면 여기서 탁 치고 나중에는 막 감각도 없어. 막 감각도 이 머리도 다 흐트러지고 단추는 다 따주고. 그랬더니 나보고 경찰서로 가자 이 전도사가.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이 새끼야. 너 내 필적 아니냐 이 새끼야. 하나님이 안 무섭냐 이 새끼야. 얘 새끼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새끼야. 목사님만큼만 아파라 이 새끼야.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이 새끼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새끼야. 목사님만큼만 아파라 이 새끼야. 그렇게 했더니 경찰서 가자고 못 하대. 그리고는 집에 왔어요. 사택으로 갔더니 사모님이 날 붙잡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막 멍들었어. 막 가슴도 멍들고 덩어리도 멍들고 팔뚝도 멀들고 얼마나 나를 갖다 가운데다 놓고 막 공 치듯이 쳤는지. 사모님이 날 붙잡고 고고 집사 미안해 미안해. 제가 사모님을 털썩 안고 사모님이 거기 갔더라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막 쳤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 저가 행복합니다. 사모님이 당하고 제가 다 당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당하고 왔어요. 사모님 저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사모님 저는 당연히 내가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할렐루야. 목사님 입장 곤란한 잔 내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입장 곤란한 십자가, 사모님이 입장에 곤란한 십자가 내가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만한 거 불크고 누르고 자꾸 퍼뜨려서 이만하게 만들지 말고 다해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날 재정 부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사례비를 얼마를 올려줘라. 주님, 그렇게 하시려면 12월 달에 말씀하셔서 1월 달이 정해가지고 그렇게 전하게 하시지, 3월 달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찌하나이까? 그냥 1년 그렇게 드리다가 네, 내년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보,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30년을 이렇게 짓거리고 다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간증을 듣고 어머나 그랬구나 그러시지 말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은 지금 내가 성도님들 마음을 읽으면서 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내년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드리고 내년부터 할게요. 그랬더니 너 말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막 주먹을 쥐고 기도하는데 막 주먹으로 내 입을 쳐가지고 막 돼지 입처럼 막 다 풀어놨어. 주님 할게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다 불러가지고, 아이고 권장님 입이 왜 그려 왜 그려, 하나님이 목사님 사례비를 올리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말 못한다 했더니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목사님 사례비를 올려야 돼. 그랬더니 딴 사람들은 아유 권장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올리셔야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 임집사만 꼬대꼬대, 야 고조사야, 야 권장년아, 음성을 그딴 식으로 듣냐? 음성 듣는다 그따지 경호만 하지 마. 막 이러고 가요. 막 욕을 퍼붓고 가. 우리는요 하나님 일하다 보면 욕도 먹어. 믿습니까? 교회에서 일 좀 하다 보면 욕도 먹어. 기도하다 보면 구설도 들어. 그냥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막 욕을 퍼붓고 사태 지르라고 가대.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올렸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이제 교회를 가려는 게 전화가 와서, 아이고 웬일이지? 여보세요? 나올 때 침 갖고 와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를 데리고 가시면서, 안 맞다지 마요. 입도 빵긋도 하지 마. 아니 왜 이렇게 저를 쥐잡듯 해요. 안 맞다지 말라고요. 갔더니 임사님 내로 가. 아니 여기를 왜 와요? 안 맞다지 마.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더니요 그 임집사가 중풍이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중풍이 와서 이거 아니다 미견 회사, 나는 중풍이 와도 그렇게 온 중풍은 처음 봤어. 이거 아니다 미견 회사 내가 반대했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도 구원장이 마당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구원장 입을 빌려놓으라 그렇게 하셨대야. 침을 났어. 침 놓고 선이는 침을 빼니까 침을 빼자마자 옛날처럼 건강하게 됐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패거리가 있잖아. 아이고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한테 징계 받으면 우리 다 징계받고 벌받았어. 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패거리들이 청주에 있는 중국 한의원으로 중국 사람이 침 놓는 대로 데리고 갔어. 거기서 침 맞고 중풍이 돼갖고 돌아왔어. 할렐루야. 또 우리 목사님이 침 갖고 오래. 왜요? 얼른 와요. 그래 또 갔더니 안 맞다지 마요. 안 맞다지 마. 입 딱 한복해야 돼. 아, 왜 그래? 또 거기로 가. 또 이게 중풍이 돼. 인간이다 미련해서 용서해주라고. 또 침 났더니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막 이만큼 와서 막 고맙다고 인사하고 또 갔어. 그랬는데 또 그 패거리들이 공주 제사당 한 의원이 침을 잘 놓는데 또 거기 가서 침 맞고 또 중풍이 돼갖고 왔어. 또 우리 목사님 날 데리고 가시는겨. 암만 따지 마라. 이 쌍년이 양, 쌍년이 양. 그랬더니 목사를 봐서 참어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을 보고 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보고 좀 참어라. 또 가서 침 나서 또 총상이 됐어. 그리고는 대전에 있는 한방대학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거기서 중풍이 됐어. 그리고 아예 거기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로 연락했는지 나보고 목사님이 신방 가서 어디로 가요? 임집사가 충남 대학 한방대학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대요. 우리 신방 가자고. 안 가요. 가자. 싫어요. 한 번만 가자. 안 가요. 야, 성경에는 일곱 번에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겠는데 한 번만 가자. 가서 침 나가지고 데리고 나오자. 안 간다니까요. 안 갔어. 거기서 3개월을 입원하면서 병원비 때문에 밭 하나를 팔아 쳐먹었어. 밭 하나 팔아가지고 병원비 치르고 나왔대요. 그랬는데 그 강집사한테 전화. 원장님 왜 그래요? 얄미워가지고. 왜 그래요? 저희들 집에 왔습니다. 고 원장님 신방 좀 해주세요. 아니 택시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보고 오라고요? 교회로 와요? 내가 갈 테니까. 그랬더니 니아카에다가 그냥 입을 푹 덮어가지고 끌고 왔어. 그래서 막 교회에다가 막 끌고 두라.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건 침 맞을 병이 아니야. 회개하면 돼.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눈물 잘못했으면 죽을 죄송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빨리 침 놓으라고. 침 막 말로 하는 거지. 빨리 침 놔라 이 나. 그래 우리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앉았어. 그래도 우리 목사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도 그랬어. 들어놔봐요. 그래서 그냥 머리서부터 침문자리가 보여. 침을 놓고 그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괜히 주위 땅만 하나 팔아먹고 왔잖아. 병원이 가가지고 그랬는데 그 전도사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만큼 그대로 신장암이 걸려서 아프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이요. 심은 대로 행하리라. 심은 대로는 거두리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과 일동에 주님 합당한 행동을 하여 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못난 척 할 것도 없고 목사님이 이끄시는 만큼만 그만큼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앞에 서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괜히 강도지 다 하지 말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그 자리 내 자리 내 십자가만 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거 내 맘대로 누구 주고 싶다고 주고 그러시지 말고 사모님 이건 누구 좀 줘라면 주고 이건 누구 좀 줘라면 주고 목사님은 누구 갖다 줘라면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운 줄 압니까? 저희가 추수감사 때 내가 어떤 권사님 나는 이렇게 한다고 보여줬어요. 저는 감나무를 하나 펴다가 그냥 감을 꺾어다가 감나무 여는 것처럼 막 이 강대상인 추수감사를 내가 푸짐하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고. 나는 이렇게 한다고. 뭐든지 다 하고 싶어. 그럼 우리 장로님이 내년에는 감 안 따먹을래나 감나무를 펴다가 그렇게 한다고. 여보 우리가 내일같이 오늘같이 어떻게 알아. 그냥 이렇게 하는데 헌신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는 순수하게 삽시다. 계산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이유를 걸지 말고 목사님한테 조건도 걸지 말고 순종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목사가 신장암이 걸려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200만 원을 보냈어요. 병원비 보태고 회개 철저히 하라고. 목사님 편찮으실 때 어떻겠냐고 제가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200만 원 이제 인편으로 보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내 십자가만 집시다. 그리고는 이제 저 목사님이 이제 이 양반하고 한 돈을 빌리러 댕겨도 안 줘. 아, 돈이 있을만한데 돈이 없디야. 돈이 있는데 없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전두환 집사님, 내가 내 집사님 콩팥이 생겼어. 이 집 담보 좀 하고 돈 좀 빼자. 그랬더니 아유 구원장님 저희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나오는데 그 집 탁자에 잡지책에 그 집 잡지책에 그 눈 하나를 판다는 그 기사가 있어. 눈이 번쩍 돼가지고 찢었어. 아이고 그거 빌려온 책인데 찢는다고. 책값 줄게. 그리고는 그걸 갖고서 서울은 무교동 안가로 거기를 소망 안가로 가서 접수한 게 왜 왔냐요. 눈 하나 팔라고 왔다고. 그랬더니 금식하고 와야 된대요. 나 그러기 전에도 금식하고 왔다고. 그럼 기다리라 의사들이 점심 먹고 와야 된다고. 알았다고. 그리고는 기다리는데 의사들이 점심 먹고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더니 의사가 간호사가 병실로 오래서 갔더니 뭘 하나 푹 덮어놓더니 새파란 걸로 씌우더니 소독을 하고 또 하고 막 소독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 서 있는 이제 마취사가 왔어. 마취사가 와가지고 이제 또 소독을 하고 마취약을 빼가지고 공기를 튕기더니 이제 주사를 마취시키려고 이제 그러다가 이 전기불을 이렇게 잡고 당기다가 잠깐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조금 앉아서 기다리라고.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아버지 하나님 전기불 빨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기불 빨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기불 빨리 주시옵소서. 울면서 했더니 간호사가 울면은 수술할 수가 없답니다. 알았다고. 빨리 그러다 전기불을 들어놓을까요? 그리고 들어놨어요. 그렇게 했더니 의사가 마취를 주님 우리 목사님 병원비가 시급하나이다. 하나님 빨리 전기불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 들어놓을까요? 그리고 들어놨어요. 소독을 하고 마취를 합니다. 하려니까는 그 병원 원장님이 선생님 주사바늘 멈추시오. 선생님 주사바늘 멈추시오. 성도님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나는 여의도 순범교회 장로이시다. 장로가 부끄러워 성도님 눈을 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목사님 병원 입원한 뒤 같이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나 위해서 죽으셨는데 목사님은 양으로의 목숨을 바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장로님이 병원비를 다 지불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루의 주님 생명에 주님께 순종하세. 믿습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목자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간증 댕기려고 막 콩팥도 그렇게 했다고 그런다고들 또 소문이 났었디야.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보고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죽었다 살았다 하더니 얘야 네 눈 하나도 천국에 있더라. 네 남편 콩팥도 천국에 있더라. 저는 그분에게 자랑한 적도 없어 말한 적도 없어요. 우리 주님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나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는 줄로 압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말씀 안에 구합시다. 주님 안에 구합시다. 말씀 안에 구합시다. 믿습니까? 우리 27절 우리 한 절을 또박또박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행했는가?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똑바로 알고 십자가를 칩시다. 십자가 진 척도 은혜가 있는 척도 믿음이 있는 척도 그리하지 말고 우리는 똑바로 십자가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기도하면 목사님보다 더합니까? 내가 알면은 목사님보다 더합니까? 내가 얼마나 안다고. 우리는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서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거울처럼 비춰져요. 이 헌금봉투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읽었다가는 서로가 신뢰성이 무너질까 싶어 그냥 주님께서 간단히 읽어줘라 그래서 간단히 읽어준 겁니다. 여기서 서 있은 즉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십일조를 어떻게 하는지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주일을 어떻게 섬기는지 주님이 다 조명을 하셨습니다. 간증 안에 아마 걸리는 사람도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이고 내가 찔렸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간증에 찔렸다면 변화만 되면 되는 거요. 믿습니까? 사람이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러니만큼 우리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는 너희가 행한 대로 행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가 되시기를 축복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똑같이 우리 천국을 똑같이 가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